쉬고 내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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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이제부터 사용하겠습니다. 진호 나오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진호야.
주아야, 질문이 있어요. 주아야. 주아야,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니까 기분이 어때요? 좋지요? 그죠? 어, 서영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니까 기분이 어때요? 좋지요? 지윤이는 어때? 지윤이 어때? 좋지요?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 형상 가지고 있는 영혼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행복해. 오늘도 우리 행복한 예배 누려보자. 얘들아, 오늘 먼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처음에 이방인 애들을 시작하고 멕시코를 바로 했어요. 우리 오늘 멕시코에 대해서 먼저 영상을 보고 시작할게요. 237 이방인 애들 프로젝트 한나라 품기 멕시코 편. 이번 주에 소개해드릴 나라는 멕시코입니다. 멕시코는 북미 남부에 위치하며 미국과 과테말라를 접하고 있습니다. 과거 스페인의 통치로 인해 멕시코 국민의 86%가 카톨릭 신자이며 5%가 개신교 신자입니다. 이곳에서는 카톨릭교와 멕시코 원주민들이 믿는 토속신앙이 결합된 형태의 의식을 치르는데요. 마리아 상 아래 조상의 조각과 재물을 바쳐 망자의 넋을 기리는 등의 제사문화가 발달했습니다. 매년 1월 초 동방박사의 날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말을 타고 성지순례를 하거나 그리스도 상 앞에 무릎을 꿇은 채로 나아가며 여번을 빌기도 합니다. 또한 매년 10월 말에서 11월 초에는 죽은 자의 날 축제가 열리는데 죽은 자들의 영혼을 기리면서 해골 마스크를 쓰는 등 수세기 동안 지속되어 온 멕시코의 대표적인 축제입니다. 이런 흑암 문화 가운데 복음의 빛을 발하기 위해 현재 담임 목사님께서는 선교총국의 멕시코 담당으로 계시고 4세대 선교사인 우발도 랩런트도 우리 교회에서 훈련을 받는 중인데요. 멕시코 복음화와 현지 제자들을 두고 이번 주는 멕시코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가 지금 지난주부터 멕시코행 비행기를 타고 멕시코를 생각하면서 책도 보고 또 말씀도 우리가 듣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번 오늘 강단에서 말씀처럼 너희들에게 앞으로 하나님이 진짜 세계복음화 그리고 멕시코 복음화 할 수 있도록 그 땅을 지금 남겨두고 정복하게 하실 거거든요. 우리가 오늘도 얘들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멕시코를 생각할 때 시공간 초월해서 그곳에 역사가 일어나. 그리고 있잖아, 우리한테도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거야, 얘들아. 오늘 요한전도사님 그러시던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모아지면 전도사님이 직접 오셔서 멕시코에 갔던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멕시코에서 직접 찍어온 인터뷰 영상도 보여줄 수도 있다고 하셨어. 그래서 우리가 뭐를 하면은 아닌데 우리가 지금 이 멕시코 하는 여정들을 잘 걸어가고 있으면 전도사님이 또 그런 기회도 주신다고 했거든. 또 하나님이 진짜 우리 여러분들을 곧 멕시코 땅을 진짜 밝게 하실지도 몰라요. 어떤 일이 진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우리한테 주실지 모르거든. 우리 함께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오늘도 멕시코를 생각해보자. 얘들아, 여기 이 사람들 누군지 알아요? 네, 유대인들이지. 여기가 어딘지 알아요? 네, 교회. 교회 아니야. 여기 뒤에 봐봐. 학교. 도서관이야. It's library. 근데 여기 봐봐. 이 사람들 지금 어떻게 앉아있지? 앉아요. 서로 이렇게 보고 앉았지. 책을 한 권씩 들고 서로 보고 앉았지. 왜 이렇게 앉아있을까? 각자 옆으로 쭉 앉으면 편할 텐데. 안 돼요. 이 사람들은 지금 성경도 보고 토라도 보고 자기들한테 주어진 이걸 보면서 같이 포럼을 해, 계속. 근데 이렇게 같이 보고 포럼을 할 때 또 그런 새로운 지혜들이 생긴대. 근데 우리는 진짜 이 예수 그리스도 비밀하는 자들이잖아. 그래서 우리 오늘 뭐 할 거냐면, 자, 지난주에 여기 사진이 없는 친구도 있어. 근데 지난주에 우리가 우리 지윤이, 선생님 지윤이 사진도 있는데, 미안해, 다시 넣어줄게. 있는데 사진, 그지? 우리가 누구야? 이게 지윤이 아니잖아. 아니야, 지윤이 사진 따로 있다. 미안해. 자, 여기 책을 지난주에 우리 가져갔잖아? 그리고 우리 멕시코라는 주제를 받았어. 그래서 오늘은 우리 뭐 해볼까냐면, 선생님이 커다란 딱딱한 종이를 준비해왔어요. 여기 종이에다가 같이 둘러 앉아서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여기에다가 지난주에 우리가
본 책, 그리고 멕시코에 대해서 알게 된 거, 이런 거를 같이 여기다가 그림으로 그려도 되고, 붙여도 되고, 글씨로 써도 돼. 그러면서 우리 함께 포럼을 할 거야.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얘들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누리고, 모든 곳 속에 함께 하심을 누리면서, 이거 보세요. 이거 뭐예요? 우리, 같이 이거를 나눌 거예요. 이건 오늘 혼자,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드는 작품이에요. 다 같이요? 어? 그래서 지금 고민 중인데, 한 판만 할지 두 판만 할지 고민인데, 한 판으로 되겠어, 얘들아? 두 판. 두 판이 필요하겠어? 두 판. 그러면, 내 거를 하면서, 예, 선생님하고 친구하고 같이 얘기하는 거야. 나 이런 거 알게 됐는데, 너 들어봤어? 얘기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함께 하는 것 중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책을 참고해도 되고, 아니면 같이 이야기를 우리 나누면서 할 거예요. 근데 우리 다른 거 지금 하는 시간 아니고, 지금 이 시간 우리 주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멕시코를 집중해서 생각하면서 할 거예요. 알았죠? 자, 우리 그럼 한번 시작해 볼게요.